열역학 3의 구절, 이상기체의 폴리트로픽 과정 및 등엔트로피 과정에서의 압력, 온도, 부피의 관계식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폴리트로픽 과정은 앞에서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PV의 N equal 1증인 관계를 가질 때 어떤 상태, 피스톤, 예를 들면 피스톤을 평창하는데 압력과 부피가 이런 관계가 있을 때요 N은 폴리트로픽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2를 구하는 과정을 3의 3절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압력, 온도, 부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사용하니까 이걸 미리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트로픽 과정은 다시 말하면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폴리트로픽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다시 지금 이렇게 되겠죠. P1, V1의 N은 P2, V2의 N. 따라서 요식을 P1분의 P2로 나타내면은 요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P1, V1 요렇게 곱해지겠죠. V2와 V1이 서로 반대쪽에 있습니다. 가장, 자, 즉, 이상기체의 폴리트로픽 과정은 P와 V는 요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P와 T, T와 V 이런 관계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상기체를 취급하니까 이상기체는 PV equal MRT 또는 MRT 질량이 일정하면 T분의 P분이 질량이 일정하면 일정하겠죠. 컨스턴트 이렇게 아마 중고등학교 때 보일 샤르레 법칙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T분의 PV가 컨스턴트 하니까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PV의 N은 컨스턴트 다 컨스턴트지만 이제 유도할 때는 좀 다르게 C1 또 요거는 T분의 PV는 C2라고 한 다음에 소거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P를 소거하려면 요 P를 소거하면 여기서 P는 어떻게 되나요? V분의 T C2 이렇게 되겠죠. 요걸 갖다 여기 대입을 하면 되겠죠. 요 P.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C2 V분의 T의 V의 N은 C1 이래 되니까 요 V 하나 지우면 요 M-1 TV의 M-1은 C1 나누기 C2는 역시 상수 즉 어떤 T와 V 사이에는 TV의 N-1은 constant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 구하는 과정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TV의 N-1은 constant를 얻을 수가 있겠죠. 즉 같은 얘기죠. T1 V1의 N-1은 T2 V2의 N-1. 따라서 T1, T2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려면 T1을 나누고 V2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N-1과 1-N은 분모 분자를 바꾸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T1분의 T2는 V1분의 V2의 1-N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식이 되겠고 또는 뭐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금방 되죠.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아까 전에는 P를 소거했지만은 이제 여기서 V를 소거하면 V는 뭔가요? V는 P분의 T C 뭐3 이렇게 해서 또 여기다 대입을 해서 구하면은 이 구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이렇게 금방 구해지게 되겠죠. 또는 우리는 T1분의 T2는 P1분의 P2 N분의 N-1 T1분의 T2는 요 많이 쓰는 식입니다. 요식도 많이 쓰고 요식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 엔트로피 과정, 이상기체의 등 엔트로피 과정은 아주 많이 나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이센트로픽. 아직 우리가 5장에서 이제 엔트로피를 정의를 합니다만은 그 전에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많이 나오니까 미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도 또 설명하지만 우리는 가역 단열 과정을 우리는 등 엔트로피 과정이 됩니다. 가역 단열 과정은 등 엔트로피 과정. 즉, 등 엔트로피 과정을 다시 말하면 가역 단열 과정 이 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상기체에서의 등 엔트로피 과정, 가역 단열 과정에서는 열역학적 1법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델 Q는 DU 플러스 PdV 뭐 이거는 그냥 열역학 1법칙인데
단열 과정이니까 단열 과정이 이거 0이 되겠죠. 즉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du 플러스 pdv는 0인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근데 이상기체에서는 du는 어떻게 되나요? du는 cv dt, dh는 cp dt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대문자로 하면은 du는 mcv dt 이렇게 적겠죠. 자, du는 이렇게 되고, 또는 pdv는 du는 이렇게 돼 있고, 또는 pv는 rt, 이상기체에서 pv는 mrt인데 소문자로 하면은 pv는 rt 를 대입을 하면, 즉 du 대신에 cvdt 를 대입을 하고요, cvdt 그 다음에 p 자리에 v분의 rt 요식에서 대입을 하면 이식은 5식은 8식처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cv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k-1분의 r. C, 참고로 CP는 k-1분의 kr. 기체 상수입니다. r은. 따라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여기서 r을 지우고 나면 이 식은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에 위에 적으면 k-1분의 dt 플러스 v분의 tdv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양변에 tv로 나눠줍니다. t와 v로. 그러면 이 식은 k-1 곱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t분의 dt 플러스 k-1 v분의 dv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없죠. tv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적분합니다. 적분. 하면은 이것은 이 식은 로그 t 플러스 k-1 로그 v 이꼴 적분상수 c1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k-1은 지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k-1승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a 플러스 로그 b 하면은 요거는 곱하기가 되겠죠. 로그 t V에 K-1 equal C1. 따라서 우리는 TV에 K-1 equal exponential C1. 이것은 다시 상수니까 상수로 두면 TV에 K-1은 C.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이상기체 등엔트로피 가역 단열 과정일 때 이런 식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이상기체의 등엔트로피 과정은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TV의 K-1은 요거 T1, V1의 K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고, 이것은 앞식에서 보면은 폴리트로피 과정에서 N 대신에 K, 아까 폴리트로피 과정에서 TV의 N-1은 컨스턴트, 이런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런 이상기 근데 이 이상기체에서는 요게 N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K, BLB. K는 뭐냐? BLB입니다. CV분의 CP.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이미 한참 앞에서 다른 장에서 설명을 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상기체에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TV 관계식을 앞에와 똑같은 방법으로 PV 관계식이나 TP의 관계식으로 또 바꿀 수가 있겠죠. 똑같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K 대신에 M만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PV의 K, TP의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폴리트로피 과정에서 N 대신에 K만 바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요 관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요 관계식도 마찬가지. 다만 여기서 이 K는 비열비다. 그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상기체의 등연투표 과정과 폴리트로피 과정을 요약해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PV에는 일정, TV에는 일정, TP에 또는 또는 뭐요 관계도 알아두고. 자, 이 팽창 일에 대해서는 앞에 3의 3절에서 유도했습니다. 일, 물론 적분을 할 수가 있죠. 인테그랄 PDV에서 이 PV에 n은 컨스턴트니까 요 P 대신에 VN분의 못 외우고 있다면 VN분의 C DV 이 C는 P1 V1의 N 뭐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면 이런 관계를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상기체에서는 우리 이상기체는 P2 V2는 MRT2 P1 V1은 MRT1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 당연히 등엔트로피 과정에서는 N 대신 모든 것을 K에 대입을 해서 하면 되겠죠. 이런 관계식은 문제에서 워낙에 기사 문제나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별수 없습니다.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 공부를 한다든지 열역학을 공부하는 한에서는 뭐 전혀 뭐안 해도 되겠지만 학생은 반드시 외워둬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